제가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위화감이 들었다고 했죠. 이 위화감의 정체는 바로 9월에 발매 예정인 신상품 목록에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박사방입니다. 여러분, 9월에 발매 예정인 상품으로 기대하고 계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알파몬도 있고 셸론 건담도 있고 피규라이즈 스티너드 토카이 테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아무래도 RG 가오가이거랑 골디마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RG 가오가이거 같은 경우에는 RG이지만 분리, 변형, 합체가 되고 슈퍼 미니프라보다 높은 디테일 그리고 전지 가동성 등 엄청 높은 퀄리티로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골디마그도 RG로 발매를 하며 비클모드, 골디언 해머, 마그 핸드 등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고 RG 가오갈거랑 같이 이렇게 무기를 지어가지고 전시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오갈거랑 골디마그를 같이 예약을 하시거나 또는 발매를 할 때 구매를 하시려고 예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디마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를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발매를 하죠. 근데 여기서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보면 9월에 RG 가오갈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맨 아래쪽에 프리미엄 반다이란에 RG 골디마그도 발매를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RG 골디마그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RG 골디마그가 사라졌는데 나만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나? 위화감을 느끼나 싶어가지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RG 골디마그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를 막론하고 좀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예정대로라고 하면 RG 가오갈거가 9월에 발매를 하고 동시에 골디마그도 발매를 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반다이 남코 코리아 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9월에 발송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RG 하이뉴 건담 히터님 PC가 박스 아트도 공개를 하고 실물도 전시를 하고 발매일도 얼마 안 남았었는데 발매일 4일 전에 갑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가 올라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발매일을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6개월 넘게 발매를 하지 않는 약간 무기한 연기 같은 형태가 되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RG 골디마그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대 합의 사이트에서 RG 골디마그의 상세 페이지가 사라진 것은 아마도 생산에 차질이 생겼거나 재료의 수급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즈오카 합의쇼에서 실물이 공개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수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체가 샘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뭔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생겨가지고 잠깐 상세 페이지를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반다이 합의 사이트나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자세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9월에 예정대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댓글로 역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으며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